2022년 마지막 야외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. 우리 집 앞에 그냥 흙 마당으로 있는데 공구리를 할 겁니다. 제가 이제 이 공구리를 하기 위해서 3일을 걸쳐서 바닥을 탁 다졌습니다. 이게 보니까 건축업은 이 기초 다지기가 핵심이에요. 나머지는 뭐 그 위에다가 하면 돼요. 그래서 다 바닥을 다지고 여기 레이저빔으로 수평을 딱 긋고 보통 이제 공구리가 8cm 이상이어야지만 안 갈라진답니다.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금 비닐을 덮고 좀 이따 와이어메시하고 오늘 작업은 우리 후배를 불렀어요. 후배를 불렀는데 그래도 이 형님 집에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 같아요.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좀 있으면 후배들이 올 겁니다. 그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. 저기 예. 우리 마눌님이 사실은 지난번에 요 수도가 지금 우리가 마누라 두 번째 수건 사업 뭐지? 수도가를 지금 하는데 내가 여기서 한 일 중에서 제일 무모한 일을 지금 했습니다. 아 이거 큰일 났네. 이거 공구리를 직접 하는 게 아닌데 보세요. 이야 이 공구리를 직접 한다고 지금 손을 댔으니 그만둘 수도 없고 이게 여보 몇 통 몇 드라마 통 째지? 6번째 했어. 아니야 한 10번 했을걸. 아 자 우리가 언제 끝날지 한번 봅시다. 공구리 할 때 마눌님이 같이 해서 정말 시멘트 도구 올르고 아주 이틀 동안 허리 빠지는 줄 알았어. 죽은 줄 알았지. 아 그때 이렇게 일이 힘들나 바깥 일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후배들을 한번 시키려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아주 쉬울 거예요. 막 교반기도 다 빌려왔고 뭐 레미타로 다 지금 다 구해놨고 뭐 비닐을 깔고 그다음에 와이어메시 깔고 그러면 뭐 다 끝나는 거죠. 자 일단 와이어메시 깔고 후배들 오는 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에이, 지금 아침에 몇 시 왔죠? 10시 오셨나요? 예, 우리 지금 우리 후배가 제대로 물렸습니다. 예. 10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20퍼째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가 후배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죠. 예, 어쩔 수 있어요. 예. 그런데 지금 몇 시야? 지금 6시, 오후 6시. 그러니까 8시간 지났는데 기껏해야 20퍼 가지고 3분의 1도 못했어. 25퍼로 3분의 1도 못했어. 3분의 1? 응, 절반을 못했어. 야 참. 2020년 가을 여름날의 것 마지막 작업이 참 힘듭니다. 아, 땅이 잘못 갖고 와서 내가 말 안 했는데 응? 아니 잘못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. 어차피 남아 마찬가지 이런 데 저런 데 울타리가 모자르네. 부부가 모자랐어. 내가 어차피 구비 우구라 안 하잖아. 구유? 울타리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. 구유가 안 하잖아. 스펙트를 5개 갖고 울타리를 10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를 9개고 스펙트를 6개를 갖고 왔어요. 근데 내일 이제 또 와야 되니까 울타리 아직 안 붙죠? 다 붙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마당이 작다 그치? 그러니? 이야 놓고 나니까 마당이 작네. 그 남은 작업 이제 혼자 하려고? 내가 뭐 도와줘야 돼? 아무것도 없어. 에? 정말? 우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? 네. 일단 비춰 좀만 잘해주면 돼요.
근데 시멘트 일요일인데 어디 가서 구해왔어?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이거 어저께 그렇게 많이 사왔는데도 모자랐는데 이걸로 되겠어요? 어제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. 어제 25포 들어간 것 같은데? 근데 지금 8포밖에 안 되잖아. 남은 데는 가장 얇아서. 정말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? 와. 걱정됩니다. 걱정되는 게 아니고 미안하게. 하긴 걱정을 해봐야 내가. 걱정 마. 지난번에 날 보고 저기 누르는 그거 이렇게 미는 거 하라고 그랬잖아. 와, 못해서 잘린 거야? 혼자 하는 게 나? 모자라는 게 아니고. 하긴 많이 묽어졌네. 이제 물을 좀 많이 놓네. 우아하게 꿉꿉하긴 하죠. 회전을 그렇게 못하네. 아픈데 왔다 갔다 올게요. 봄 눈덮기 전에 갈 거야. 세포 내가 볼 때는 아주 쉬울 거예요. 교반기도 다 빌려왔고 뭐 레미타로 다 지금 다 구해놨고 뭐 비닐을 깔고 그다음에 와이어밍 깔고 그러면 뭐 다 끝나는 거죠. 행위를 나와! 사람의 인생을 논하고 사람의 인생을 논하고 나와 싫어. 나 승질나게 하면 더러워지는 거 알지? 승질 더러워. 버티지 마.